1번 아이언 지금 공부 중인데 이제 배송 받으신 분들 처음에는 1번 아이언 로프트가 이 아이언은 디자인은 진짜 쉬워요. 이거 제가 풀셋 다 들고 있거든요. 1번, 2번, 3번, 4번부터 시작해서 샌드 뭐 피칭 샌드까지 풀셋으로 다 들고 있어요. 그러면은 기본 7번, 8번 뭐 피칭 샌드 이런 거는 디자인이 너무 쉬워가지고 진짜 유틸 치는 것처럼 치면 되는 아이언입니다. 같은 디자인인데 단지 여러분들이 이제 로프트가 높으니까 디자인이 굉장히 쉬운데도 불구하고 로프트가 높으니까 딱 서 있으니까 그게 어렵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 T에 올려놓고 치세요. 네, T에 올려놓고 최소한의 이 모든 이 로프트의 스펙을 다 T에 올려놓고 이끌어낸 다음에 거리를 보낸 다음에 그 스윙을 땅에 있는 걸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근데 분명히 자기는 이제 T만 놔드리면 분명히 자기는 T에 놓으면은 공이 잘 날아가는데 땅에만 놓으면 또 로프트가 낮으면 안 된다. 그러면은 공을 띄우는 방법이 잘못돼서 그래요. 여러분들이 공을 띄운다라고 생각하면 특히 팁 하나 알려드리면 공을 띄운다라고 생각하면은 Ready. 거의 모든 제가 개인 레슨 오면 시켜봅니다. 공을 제일 높이 띄워보세요 그래요. 근데 높이 띄우는 게 뽕샷이 아니라 멀리 멀리 높이 띄워보세요라고 하면은 그냥 개인 레슨을 제가 그래도 많이 해봤지 않겠습니까? 개인 레슨을 그냥 전국에서 많이 오거든요. 네. 그러면은 단 한 명도 제대로 이렇게 공을 멀리 띄우는 사람이 없었어요. 단 한 명도. 전부 다 공을 멀리 띄워보세라면 이 공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위로 띄울까? 이것만 생각을 해요. 뭐 당연하죠. 그죠? 상식이죠. 그냥 공 띄워보세라면 공을 막 띄우려고 하죠. 근데 그러니까 그래도 로프트가 낮고 샤프트가 긴 1번 아이언으로 그냥 하늘로 이렇게 빵 이렇게 띄워도 어느 정도 거리가 나요. 근데 이렇게 T에서 열심히 띄우고 나서 땅에 있는 공을 치려고 하니까 못 치는 겁니다. 공은 지금 200m 갔죠? 196m 갔죠? 근데 이제 이거를 땅에 놓고 낮은 로프트로 우드도 마찬가지고 이걸 이제 같이 이렇게 띄운다. 그러면 이제 거리도 안 나고 공도 안 뜨고 그래서 공이 뜨는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. 공은 절대 내가 이거를 잘 보세요. Ready. 공은 절대 내가 이거를 직접 이렇게 띄우는 게 아닙니다. 공이 뜨는 원리는 내가 헤드로 직접 이렇게 띄우는 게 아닌 미리 떨어져야 돼요. 미리. 그래야지 골프 헤드는 최저점에 다다르면은 저절로 떠오릅니다. 이렇게 영원히 땅으로 쥐어막는 스윙이야 뭐 이렇게 하겠지만 일단 휘두른다라고 생각하면 이 헤드가 영원히 땅으로 가지 않아요. 이렇게 내려오다가 저절로 다시 떠오릅니다. 그 원리를 이용해야 돼요.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공을 띄우고 싶다.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만약에 내려오는 최저점에 땅 하면은 그냥 이렇게 날아갈 거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을 띄운다 생각하면 이렇게 띄워요. 그게 아니고 그냥 최저점만 옮기면 돼요. 그리고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왔다. 그럼 요 정도의 라인이잖아요. 그러면 이제 최저점을 더 뒤로 당기면 이렇게 오면 뒷땅 날 것 같죠. 그죠? 그러니까 뒷땅 날 것 같으면 더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. 더 최저점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내려가야지 여기서부터 떠오르면서 저절로 갔거든요. 전투기가 이렇게 활강을 싹 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. 그래서 T에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최저점보다 더 최저점을 여기에 떨어뜨려야 돼요. 그래야지 저절로 떠오릅니다. 특히 낮은 로프트 장타 드라이버 치는 것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장타 키 작으신데 굉장히 몸이 땅땅하고 그분이 이제 레슨할 때 보면은 처음에 자기가 레슨 기술을 가르쳐주면은 제일 이게 무서운 게 여기 맞았다고. 이쪽으로 풀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못해요. 왜냐면 이렇게 철제되어 있고 단이 있으면은 보통 사람들은 진짜 그분처럼 여기에 떨어뜨려야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떠오르는데 이렇게 땅 떨어뜨린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 맞을까봐 못하거든요. 그러니까 맞을까봐 다시 공 띄워서 안 되는 겁니다. 실제로 진짜 로피트는 여기 맞아야 돼요. 그래서 진짜 여기를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여기
미리 떨어뜨려서 여기를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공이 저절로 아이고 씨. 아이고 잘 다시 한번 칠게요. 공이 한쪽 다 여기를 맞춘다. 좀 진지하게 칠게요. 저기를 맞춰요. Ready. 그러면 공이 이렇게 멀리 날아가요. 스피드가 생기면서 저절로 잘 보세요. 내려가는 거를 내가 억지로 잡아올린다. 스피드가 안 나잖아요. 그러면 내려가는 거를 더 내려가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저절로 떠오릅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졌다 던져야 돼. 였다 던져야 돼. 그래서 1번 하연 받으신 분은 연습하실 때 이렇게 최대 높이 T를 제일 높이 하세요. 왜냐하면 낮은 T, 낮은 T면 진짜 여기 맞을 것 같지 못하거든요. 그러니까 T가 일단 제일 높아야 그나마 여기서 이렇게 떠오르는 그 길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최대한 저쪽에 떨어뜨려서 이렇게 공을 이렇게 띄울 수 있는 다음에 그리고 또 굉장히 이 기술 저쪽으로 떨어뜨려서 정말 높게 멀리 띄울 수 있어야 돼요. 높게 멀리. Ready. 그러려면은 내려가는 가속력이 그 떨어지는 것도 여기서 떨어지는 게 여기서부터 가속력을 이빨 내면서 저절로 헤드가 떠오르면서 맞아야지. 한번 쳐볼게요. 이렇게 높게 멀리 날릴 수가 있어요. 아시겠죠? 그래서 1번 하연 받으신 분들은 이 T를 이렇게 60, 지금 60입니다. 60. 근데 연습할 때 60보다 더 올릴 수 있으면 더 좋아요. 70, 80, 100 돼도 됩니다. 아시겠죠? 네. 그래서 이렇게 T를 높이면은 이거 어떻게 쳐? 라고 이런 T를 어떻게 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떠오르는 원리를 못 사용하고 바로 때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. 밑을 파고드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러니까 이런 로프트 낮은 거를 못 치는 겁니다. T가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더 이거를 고마워해야 돼요. 더 떠오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 T가 높네. 아이고 좋아. 이런 식의 대해야지 이 낮은 로프트를 잘 칠 수가 있어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최대한 1번 아이언 요거 받으신 분이나 아니면 1번 아이언 저도 뭐 우드를 치시는 분들은 최대한 요쪽에서 T를 제일 높게 해서 굉장히 높게 한번 제대로 높게 띄워볼까요? 1번 아이언 자 오 이렇게 높이 뜨죠? 그죠? 저는 스크린 뭐 이도에서도 이렇게 칩니다. 그러면 뭐 발사각이 20도죠. 20도면 거의 피칭 수준이죠. 그리고 거리도 뭐 버스비드 62에 뭐 조금 잘못 맞아서 요 정도 낮긴 했지만 그래도 뭐 200미터 이상 가잖아요. 요렇게 칠 수 여기에 이빨 떨어뜨려서 이렇게 칠 수 있는 다음에 조금씩 이제 T를 낮추는 거예요. 60이니까 이제 40으로 낮췄습니다. 근데 40으로 낮췄다라고 해도 이제 T가 낮아졌으니까 다시 이 공을 바로 이렇게 때리면 안 돼요. 똑같은 기술을 똑같이 이렇게 저올릴 수가 있어야 돼요. 이쪽으로 떨어뜨려서.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땅에 있는 공도 Ready. 뭐 이제 25죠? 그죠? 똑같이 치는 거예요, 똑같이. 이렇게. 뭐 하늘로 엄청 뜨는데 멀리 갑니다. 여러분들은 공을 직접 이렇게 띄우려고 하니까 공이 뜨긴 떠도 안 날아가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 기술을 T를 제일 높여서 치고. Ready. Ready.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찍어 쳐요. 근데 찍어 치는데 공은 또 홈런으로 엄청 날아가잖아요. 그래서 찍어 칠 때 찍어 치니까 공이 홈런으로 날아가는 거 아닙니다. 찍어 치기는 가지만 여기서 방망이는 이렇게 떨어져요. 그러니까 미리 방망이가 뒤쪽에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게 어퍼블로로 만든 거거든요. 네. 그런 원리입니다. 내가 이렇게 찍어 치면서 이걸 또 파울려야지 그래 홈런 달리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T에 올려서 충분히 연습해야 돼요. 진짜 제일 높은 T로 정말 하늘 똑고를 찌르듯이 멀리 보낼 수 있는 다음에 그게 낮은 로프트를 치는 기본 원리입니다. 아시겠죠? 그게 안 되는데 나는 T60은 못 쳐.
T60에서 그렇게 높이 멀리는 못 보내. 아, 나는 이게 어려워. 그럼 나는 그냥 한 T25 놓고 아니면 땅에 놓고 칠래.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. 기본이에요. 기본. 낮은 로프트는 T를 높게 올려서 높이 치는 게 기본입니다. 그게 안 되고서는 땅이 있는 거 절대 못 칩니다. 그래서 1번 하역 받으신 분들은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땅에 있는 것도 이렇게 아이고 여기 아까 됐다. 그러니까 이게 조정을 해야 돼요. 아까 이제 땅을 이렇게 한 게 진짜 완전 뒷땅을 내듯 여기 가라고 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걸 기술을 한 다음에 기술을 쓸 수 있으면은 방금에 이제 60T에서 친 것처럼 쳤는데 그러면 약간 뒷땅이 나잖아요. 근데 저는 이제 기술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조금씩 조정을 하는 거예요. 그렇다고 조정을 한다고 또 공쪽으로 바로 오면 안 됩니다. 이쪽으로 오는 길에 그 궤도를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땅에 있는 공도 이렇게 올려칠 수 있는 기본이 돼야 이 낮은 로프트를 잘 칠 수가 있어요. 우드도 마찬가지고. 어쨌든 1번 아이언이 공부를 하고 있는 이걸 받으신 분들이 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아시겠죠? 무조건 T를 60에 스크린에서는 60, 뭐 인도감은 70까지 되거든요. 그래서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T가 이렇게 올라져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띄우는 게 아닙니다. 졸로 와서 전투기가 여기서부터 완전히 다 떨어진 상태에서부터 이제 저절로 떠올라서 공이 이렇게 떠올라야지 멀리 높게 보낼 수가 있어요. 이게 기본입니다. 아시겠죠? 그리고 그게 돼야 드라이버도 높게 멀리 띄울 수가 있어요. 아시겠죠? 그래서 낮은 로프트를 쓸 수가 있어요. 저는 이 기술이 있으니까 구도로 치면은 진짜 거의 공이 막 한 7번 아이언 탄 도로 날아가요. 너무 뻥떠가지고. 그래서 저는 구도 잘 못 씁니다. 왜냐면 이 떠오른 쳐올리는 기술을 너무 많이 하니까. 그래서 저는 필드가 6도, 5도 막 5도짜리를 쳐도 남들 10.5도 치는 것보다 제가 더 많이 올라가요. 쳐요. 그러니까 낮은 로프트로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데 또 멀리 날아가니까 그만큼 거리도 많이 나는 거거든요. 어쨌든 1번 아이언 공구를 참여하신 분이나 아니면 1번 아이언 아니더라도 우드 이런 거 치시는 분은 이게 필수입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공을 띄우는 게 아니고 쳐올리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이걸 연습을 하셔야지 본인의 스윙이 좋아집니다. 아시겠죠? 이런 거를 제일 여러분들이 못하는 이유가 아이언을 찍었잖아요. 그게 여러분들 로마에 못 치게 만드는 거예요. 그냥 자꾸 레슨을 비판. 아이언은 무슨 찍어쳐? 아이언도 지금 아이언 안 들어갔네. 7번 아이언도 위로 쳐올려도 돼요. 그래 거리 많이 납니다. 뭐 엄청 많이 나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쳐올리는 스윙을 할 수 있어야 거리와 모든 채를 다 칠 수 있는 근본 스윙을 만들 수 있습니다.